요!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우프카 댐이 6월 6일에 무너졌다는 소식인데요. 이로 인하여 인근 마을의 침수 피해와 원자력 발전소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우려한 우크라이나 주 정부는 하류에 위치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고요. 강물 수위가 낮아질 경우 상류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 부족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NS를 중심으로 카우프카 댐의 붕괴로 인해 강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장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기에 러시아 국영 매체는 엇갈린 보도를 하였지만 점차 이 사실을 인정한 모습인데요. 이후 카우프카 댐의 일부가 폭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카우프카 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수력발전소가 파괴된 후 수위가 2.5m 정도 상승하였고 관련 인력이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밝혔죠. 보시는 것처럼 물이 콸콸 흘러내리고 있으며 일부 건물은 침수되기도 하였습니다.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 카우프카 댐으로부터 인근 마을까지 거리는 5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카우프카 댐이 파괴될 경우 수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타스통신도 댐 파괴로 인해 마을 80곳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댐 파괴로 인하여 헤르손 지역의 14개 마을에 사는 주민 2만 2천 명이 홍수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헤르손 주 정부는 5시간 내에 심각한 수위까지 물이 차오를 수 있다며 카우프카 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긴급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경찰과 비상대원들이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1만 6천 명이 위험 구역에 있다며 대피령을 발령하고 이들을 버스와 기차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카우프카 댐 파괴 이후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대피령을 불필요하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알렉생코 책임기관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드니프로강 수위는 당국에 의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번 댐 파괴가 누가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서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막기 위해 댐을 폭파해 홍수를 일으키는 수공을 펼쳤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여러 차례 홍수를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5월 25일에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카렐리우카 댐 수문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기도 했고요.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댐 하류 지역은 홍수가 발생하여 봉쇄되기도 하였죠. 러시아군이 홍수를 전쟁 전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는 지난해 9월에도 중부 크리브리 인근 댐에 미사일을 발사해 수문 2개 중 1개를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 4일부터 카우프카 댐의 저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였는데요. 프랑스 데이터 업체 테이아 등에 따르면 최근에 카우프카 댐 저수지 수위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카우프카 댐 수공을 위한 러시아의 준비 작업이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댐이 파괴되면 헤르손 등 하류 지역 주민 수백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고 인근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 시스템도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이런 짓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붕괴된 카우프카 댐은 높이 30m에 길이가 3.2km에 달하는 댐입니다. 1956년 수력발전소의 일부로 드니프로강이 건설되었죠. 카우프카 댐은 2014년에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를 향한 수로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강물이 크림반도에 식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요. 저수지가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2460제곱킬로미터 수준의 미국 그레이트 솔트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한국 충주호가 담은 물 27억 5천 톤의 6.7배 규모입니다. 드니프로강의 댐 6곳 가운데 가장 하류에 위치한 이 댐은 강을 끼고 있는 여러 요충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장 일례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우크라이나는 카우프카 댐을 막아버렸고 이는 크림반도 식순환을 야기시켰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이 물길을 다시 열었지만 카우프카 댐 없이는 유량 조절이 쉽지 않아서 이런 식순환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댐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카우프카 댐으로부터 북쪽으로 110km 가량 떨어진 드니프로강 상류에는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댐 붕괴 시 수위가 낮아져 원전 냉각수가 부족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현재 상류 수위가 5m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요, 이번에 댐 붕괴로 인해서 러시아가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게 되면서 헤르손 방면에 있는 자연 장애물이 생겼지만 이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러시아군 방어선 1선이 모조리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포리자 원전, 크림반도 수자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물이기 때문에 크림반도 자체가 지금도 물부족으로 난리인데 이런 물부족이 심화될 수도 있고요. 또한 저수지는 수위가 떨어지고 있고 남쪽은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하다가 냉각수가 부족해 원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라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즉각적 핵안전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안 입은 것은 아닙니다. 댐의 폭발로 인해서 많은 마을과 도시들이 물에 잠겼고요. 특히나 드니프로강이 범람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도하작전을 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드니프로강의 폭이 좁아서 경보병 위주의 도하작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헤르손 전선은 러시아군의 병력이 가장 적은 곳이기에 우크라이나군이 노려볼 만한 곳이기도 하였는데요. 드니프로강의 범람으로 인해 자연 요새가 하나 더 생긴 꼴이라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대반격을 할 때 이곳을 제외하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헤르손 전선의 경우에는
보면은 당분간 교전보다는 침수 복구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는 페이스북에서 이 댐의 폭파 주범이 러시아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파괴 규모, 물의 양, 유속, 침수 가능성 있는 지역 등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 이와 덧붙여 댐 파괴가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상황을 확대 해석해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자포리자 발전소의 즉각적인 핵안전 위험은 없으며 전문가들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성명을 통해 카우프카 댐의 파괴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땅의 모든 구석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며 우크라이나의 승리만이 안보를 되찾아올 수 있고 테러리스트들은 미사일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우리는 러시아가 댐을 폭파한 것은 우리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테러로 간주하며 이는 가능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카우프카 댐에 대한 테러 공격은 이전에 헬손 지역의 점령군과 러시아 선전가들 사이에 격렬히 논의된 바가 있으며 이는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국제사회에 러시아에 대한 규탄을 촉구하고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에서는 러시아 미사일 산업 및 핵 분야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광범위한 제재 부과를 긴급히 고려할 것을 G7과 EU에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러시아의 테러 공격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회의에 부처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러시아의 타스통신의 최초 기사에서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밤 댐을 상대로 한 공습은 없었다며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일축하였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댐이 무너졌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이런 성명에 반발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카우프카 댐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의 고의적인 파괴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댐 파괴로 인해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가 북크림운하를 통해 저수지를 공급받는 담수를 박탈하고 반격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방해 행위는 6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 행동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이 생각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 같으니까 실행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러시아가 댐을 파괴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러시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런 행동 때문에 러시아가 피해를 보았는데 어찌 러시아가 할 수 있겠냐고 부정했습니다. EU에서는 카우프카 댐 파괴 사실에 충격을 포명하면서 민간 기반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EU 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침수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이번 재앙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토에서도 러시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며 이번 댐 폭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의 잔인함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우프카 댐 폭파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누가 했는지는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은 그 속도로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자유 러시아 군단의 공격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댐 폭파까지 일어나게 되었으니 전쟁은 매우 격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카우프카 댐 폭파를 누가 했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암.